안녕하십니까, 안정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했던 거 우리 복습해보는 시간이죠. 418페이지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419페이지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종교.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뭘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진 않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죠. 두 번째, 소멸 통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전세권에 관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멸실이죠. 만약에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 범위, 손해배상금만큼 전세금에서 충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 없이 멸실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물론 포기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 소멸효과죠. 자,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데요. 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되므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먼저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먼저 해야 선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비로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부속물의 수거권 및 매수청구권이죠. 자, 일단 전세권이 소멸됐는데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환은 청구하지 못하지만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전세권이 끝났죠. 자, 이제 423페이지 오시면 유치권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 의의는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 개념이고, 유치권의 중요한 특징은 법적 성질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 대의성이 없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 담보 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갖게 되고요. 424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의 목적물, 객체는 물건 및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수 있고요. 부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두 번째, 모든 채권이 다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금, 임차 보증금,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반드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점유가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불문해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그 점유가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이죠.
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이하기 없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1.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자, 부동산 임차인이 만약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필요비 유익비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행사하느냐?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치권자인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2번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특히 조심할 것은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그 경락인 제3자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3번 유치권 행사의 효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 별채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파산됐을 때 별도로 완제 돈 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별채권은 유치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과실 수취권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서 여섯 번째 유치물 이용권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유치하는 동안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일단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가 되죠. 물론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29페이지 오시면 유치권을 소멸해가지고 따로 기억할 것도 중간에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다른 담보 제공이죠.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다른 담보를 제공을 위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43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질권이 나오죠. 자, 질권이라는 건 뭐죠?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을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고요. 질권은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 두 가지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 질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동산 질권이죠. 자, 동산 질권은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권, 약정 질권이니까 설정 계약과 동산을 인도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고요. 이런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2에서 법정 질권이 나옵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임대입니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게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질권이 되는 거다.
그다음 2번 동산질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시면 될것 같고 우측에 2번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전세권, 저당권, 질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유치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3번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고요. 4번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질권과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질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5번 유질계약이 금지해가지고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질권자, 채권자가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다음에 3번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해가지고 점유권자로서 점유보호증후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질권자로서 질권에 기한 물권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지만 질권에 기한 물권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의 태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436페이지 오시면 권리질권이 나오죠. 자, 권리질권 것도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뭘 맡기는 거냐 해가지고 4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채권증서를 차용증 등을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고요. 나머지 질권, 채권질권 효력도 동산질권과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43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저당권이 나오죠. 일단 저당권의 개념은 뭔가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에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인 거죠. 따라서 동산에 대한 저당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요. 또 전세권과 지상권 이외의 다른 권리, 예를 들어서 지역권 등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성립해가지고 약정 저당권이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하단에 나오는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죠. 자, 일단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는 저당권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유의하실 것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 하게 됩니까?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440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4번,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임창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방금 말씀드렸죠. 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냐면 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부동산 수급인이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자,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첫째,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 이에 반해서 이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담보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목적물의 범위에서 부합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저당 목적물인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그 2층은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진다는 거죠. 만약에 증축된 2층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다면 저당권에게 2층까지 밑임으로 경락인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그 증축된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락인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판례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증축된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고려하지 않고요. 증축된 건물이 무허가인지 불법인지 미등기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특히 그 경매 과정에서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물상대위가 나오죠. 자, 물상대위가 뭔가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 등으로 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저당권, 전세권, 질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지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등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이 가치 변형물, 손해배상금, 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 등이 직접 압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 가든 제3자 가든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나오죠. 경매는 우리가 전세권 할 때 한 거로 끝난 겁니다. 자, 447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뭐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다.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시 건물이 있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저당권 설정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실행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450페이지 오시면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은 철거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됐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때는 저당권자가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일괄 경매 청구권 행사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3취득자의 보호죠. 일단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첫째,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액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침해구제에서 물권저청구권, 저당권자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저청구권 인정이 되지만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시킨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53페이지 처분가 소멸에 대해서는 부정성, 수반성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진도는 455페이지 특수저당권을 나가게 되는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특수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